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갔는데 오늘 재활용으로 염색 체험 한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새 옷 됐어요. 너무나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쁘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쓰레기. 하지만 이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쓸모없어 버려진 쓰레기도 업사이클링이라는 마법만 있으면 문제없는데요. 쓰레기의 변신은 무죄. 아무도 예상 못했던 쓰레기의 가치 있는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으로 만드는 청정제주의 모습 궁금하시죠?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업사이클링의 세계 함께 푹 빠져봐요. 우후죽순 불어나는 쓰레기 문제. 어느새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 초 전국에 불어닥친 쓰레기 대란. 기억하시죠? 저도 집에 있는 쓰레기들 어떻게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예, 중국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익 금지 조치와 국내 재활용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제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재활용 업체들이 그 폐비닐류 수거 거부 사태가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제주도는 수거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거를 수행해서 그런 혼란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소각량과 매립량은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늘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네요. 간혹 한 사람씩 좀 정리를 못하고 짬뽕 음식물도 여기 갖다 사람만 없으면 갖다 버리고 오르르 플라스틱 오른 날이에요. 네. 그런데도 박스도 와서 버리고 여기다 이게 종이 종류 이제 비닐 종류를 버리면 그걸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로사항이죠. 일반 가정에서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종량제를 그 가연성 우리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쿠, 음식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네요.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안 돼. 앞으로도 이러한 그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품목별로 잘 배출해서 제주 전체가 자원 선순환 사회로 정착되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짜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땅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최대한 분리배출을 시키고 이걸 재활용을 하되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을 해줘야 되는 게 제주도의 그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쓰레기 대란을 끝낼 최후의 보루, 재활용. 이미 세계 곳곳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선진국 일본으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3R 스테이션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재활용의 일상은 일본에선 흔한 모습입니다. ここにあるものはすべて無料になります。1日1人5点までお持ち帰りいただけます。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니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요. 단골 손님도 아침부터 이곳을 찾았습니다. 月に何度かとか週に何度かとか多い時で、 その再利用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部分でも全然使っていける。 그거 아세요? 이곳이 무려 20년이나 됐대요. ここの施設はですね、高岡市民の人がゴミ減量とか環境のことについて知るために、いろんな事業を通してそのきっかけ作りをする施設になってます。 3R っていう言葉なんですけど、3つあって、リデュース、リユース、リサイクル。
この順番が大切なんですが、リデュースはまずゴミを出さ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減ら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でリユース2つ目は、なるべく、再利用しましょう、大事に使い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で最後リサイクルはどうしてもゴミとして出さなければいかなくなったものは、再資源化、資源として再利用する、手続きを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어디서익숙하다했더니아나바다운동과비슷하네요3R 스테이션에서는내게필요없는물건들이누군가에겐필요한물건이되고새롭게재탄생되기도한다는데요つまみ細工って言いまして、歯切れとか残り布、ちょっと捨ててしまうようなのとか、これ4センチ四方でできてるんですけども、はい、それでつまみ細工のお花ができました。あ、こちらはですね、この施設で無料でできる体験になっております。また不要になった衣類、着物とかをですね、別のものに作り替えて、新しいものとして使うためのリフォーム講座とかを行ってますし、その他、各種イベントでフリーマーケットでありますとか、最近では、いらなくなった食器類を、限定したフリーマーケットのような事業をやっています。福岡市では以前ゴミが大量に増えて、どうしても家庭からの出るゴミを減らしましょうという取り組みを進めてました。開館当初よりは、利用者数もかなり増えてきてますし、市民の皆さんのゴミ減量とか 3R に関する関心がやっぱり高まってきてると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업사이클링은시민들이함께할때빛을발합니다함께하지않는다면의미가없죠그래서더기대되는오늘클리닝데이입니다2016年にクリーニングデーという活動を始めました。はい。で、アップサイクルということを通して人と物のつながりっていうのを、見つめ直すっていう、はい、そんなイベントです。한달에한번열리는클리닝데이이곳에서다양한업사이클링소재를만날수있다고요와정말재밌겠네요面白いですね。なんかこんな木とかガラスとか普段使わないものというかこう廃材になるのをインテリアとか使えてすごい安くてなんか自分で考えて作れるから面白いなと思います。いろいろ今日何を買われました？今日はですね、ちょっと T シャツとあとこのクリップボードとあと木ですね。コースターに使えるかなと。はい。1回目からずっと参加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なんかもう年々お客さんも増えて出てくる商品とかも増えてきたんで、まあもっともっとこう盛り上がっていければなと思いますね。はい。업사이클링은남녀노소누구나할수있습니다。お？그런데우리친구는뭘만들고있나요？これは印刷会社から出た端材、箔の端材で、通常箔をした後はこんな風に使うところと使わないところが出てきます。で、この使わないところがすごくもったいないので、これを何か有効活用できないかと思って今回のワークショップをする経緯になります。더좋은소식은요、함께하는사람들이점점늘고있다고하네요。やってそうやってこう循環していく、ものづくりができるのはすごくいいことだと思っていて、まあ、これまでずっと大量生産消費で捨てられていくのがまあ当たり前だったんですけど、まあ、そこで何かこう捨てられるものの中から少しでも、もう価値あるものができるような、まあ、活動ができ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업사이클링으로환경도지키고구경하는재미함께하는재미까지다챙겨가세요이기쁨한국에서도느끼고싶으시다고요그런분들을위해준비했습니다펭귄마을은광주핫플레이스로도유명하죠이곳을제대로즐기는방법가르쳐드릴게요자골목길을따라가다보면아기자기한예술품들이전시되어있는데요이게다재활용과업사이클링으로만들었대요예여기골목길이여기가원래쓰레기장이었어요그래서그쓰레기를몇차분버리고
내가 처음 텃밭에 갖고 오면 동네 사람도 공유하면서 같이 나눠먹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골목길도 이제 깨끗, 많이들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어느 이치 놔도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만 해도 누가 보기, 아, 옛날에 우리 저거 우리 있어서 그 관광객들이 그걸 우리 집에 있어서 할 때가 제일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네? 이곳이 쓰레기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었나요? 아, 나도 마을 주민인데 내가 이거 뭔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하고 학생들 데려다가 여기서 관람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타가 지금 커진 거예요. 못 쓰는 물건, 버리는 물건을 하나의 그것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다시 작품을 했다는 건 하나의 모습으로 생명을 집어넣는 그 행동이거든요. 그러므로서 그 아이들이 또 와서 보고 그걸 느끼고 요즘은 이러한 물건 아이들이 보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마을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한 작전명 펭귄 마을 구하기. 펭귄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작전 요원들 그리고 힘을 보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호 작가입니다. 남이 보면 어찌 보면 쓰레기지만 저한테는 아주 작품의 소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무조건 이건 쓰레기다, 이거는 무조건 쓰레기장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걸 다시 이렇게 작품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걸 한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놀러 가도 좋을 것 같죠? 제주도에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여기 광주에 펭귄 마을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광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살면서도 이렇게 쓰레기를 전시를 했다고 보는 저는 쓰레기 같이 안 보이고 다 예술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도 유사한 테마로 운영하는 관광지가 있지만 그 분위기랑은 너무 다르게 여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점이 또 훨씬 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웠던 펭귄 마을과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이 아쉬운 마음 제주에서 달래볼까요? 야, 오늘 벽을 수입하는 날인데 오늘 벽도 있네. 야, 벽 많다 이거 오늘. 오늘은 집이 짠짠한데 우리. 지금은 점단은 아니고 독수리 오형제하고 남자들. 독수리 오형제? 네. 응. 그다음에 저희 여성분 마을 사무장님하고 여섯 명이 이거 마을 사업 계속 하고 있어요. 한 4년 5년 전부터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펭귄 마을이 광주의 업사이클링 명소라면 제주에서는 표선 세화 삼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름하여 세화 삼리의 마법. 마을 해안도로와 길거리에 버려진 유리병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머어머, 유리병 안에 제주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만드셨대요? 아이디어를 낸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은 못했지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빈병도 재활용해보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오일을 추출해서 허브 오일만 넣는 것보단 그 우리 마을이 감귤이 주산품이니까 감귤 오일도 집어넣고 이래서 조향을 해서 우리 마을만의 향기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점차점차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한 4, 5년 동안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소장각 업사이클링 캔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마을 주산품인 감귤 말린 거고 네. 가급적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전부 다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만들어 볼 건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핸드메이드라서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 똑같은 거를. 업사이클링 했지, 제주를 담았지. 이거 정말 탐나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우리 마을에 로즈마리가 많이 피어가지고 로즈마리 오일하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 그 다음에 감귤 이런 걸 조형해가지고 우리 마을만의 향이에요,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화 삼리만의 향까지 담아주면 바로 이거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을에서도 아니면 개인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을 가공하지 않더라도 그 병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이렇게 뭐 화분이라든지 조그만 생각의 전환만 갖고 있으면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꼭 어른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애들한테도 이런 게 교육적인 목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재활용 쓰레기라고 해서 다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돼야 하고 적절한 재활용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는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같은 거를 분리하고 저는 이제 회사에 납품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맡겨놓은 분담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고 나머지 것들은 파쇄해가지고 육지로 내가 나가요. 우리는 돈을 주고 버리죠. 시에서는 돈을 주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거에 따르는 파쇄하고 운반하면서 그 이익금이 조금 생기겠죠. 그런 차이. 기본적으로 소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압축 쓰레기라는 형태로 지금 SRF 고형 연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반출 비용이 뭐 톤당 12만 원, 많게는 14만 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처리 비용 증가에 따라 가지고 육지 반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쓰레기 난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폐 유리병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버려지는 유리병이 모두 이곳으로 온다고 해요. 와,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죠. 네, 2016년도 대비해 2017년도가 약 100%를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 2,500톤의 증가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고요? 아, 올해는 총 6,000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처리하는데 불편한 건 이제 일단 음식료고요. 음식료가 이제 해마다 2%씩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좀 고통스러운 거죠. 폐유리병 처리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쓰레기와 섞여 들어오는 경우는 부지기수. 위험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는데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돈에서 처리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동원 택도팩이라고 거기서 소주병이나 가구 음식병을 만드는 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요. 일부 이제 본인 부담하고요. 아쉽지만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유리병 재활용은 공병 재활용밖에 없다고 해요. 결국 공병 이외의 병들은 전부 육지로 반출됩니다. 우리 도는 지역적 여건상 재활용 산업이 빈약해서 섬지역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외로 반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산업이 좀 빈약한 상태인데, 그래서 유리병류와 무상 수거된 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병류는 킬로그램당 20원, 폐가전 제품은 킬로그램당 50원이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여 작년에 약 1억 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원이니까 우리도 여기서 뭔가 병을 만들어내는 한일소주 같은 데도 보면 이거 만들고 이거 가져오잖아요. 그럼 자체 여기 있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자원을 살릴 수 있는 거 육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죠. 뭐 지금까지 제주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거점 수거를 하면서 요일제 배출하면서 굉장히 그 재활용품의 성상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좋아진 상태의 것을 제주도 내에서 어떤 새로운 물품을 만들게끔 하고, 제주도 내에서 그 재활용 가능 소재를 소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주도에다가 어느 한정된 지역에다가 아예 그 뭐 재활용 집적단지라든가 재활용 산업단지를 좀 조성해서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은 제주도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 제주도만의 재활용 환경 산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도움되지 않을까요? 서울 재활용 플라자로 함께 가시죠.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와보게 되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업사이클링의 모든 것이 있는 국내 넘버원 업사이클링 공간. 앞으로 그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 제로 웨이스트 소사이어티,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그 서울 재활용 플라자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실제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도 해결해 보고, 또 우리가 소비 생활 습관 적정한 규모를 구매해서 그걸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최종적인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클링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어떤 업사이클링 소재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 아우, 참 친숙한 물건이네요. 와, 이어폰도 업사이클링이 되는군요. 네, 이곳은 소재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용, 사업용, 그다음에 건설용 그 폐기물을 분류했는데, 저희가 이곳에는 이제 재활용이 되든 되지 않든 거 관계없이 앞으로 재활용의 소재들을 저희가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지금은 극히 일부들만 그 재활용 소재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버려지는 모든 소재들이 사실 이제 재활용의 소재로서 개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업사이클링이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울 시간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업사이클링으로 고고! 우와, 색색의 예쁜 장식들이네요. 이게 다 유리병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웃집에서 살던 캐릭터가 유리병 안에 있네요. 저희가 이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은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다 좋아합니다. 일단은 유리병 하면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친근감 있게, 뭐 그게 이제 획일화된 똑같은 병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병의 형태를 변형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자기만의 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으니까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재료 나갑니다. 주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친숙한 병. 네, 우리가 한번 쓰고 남은 굴러다니는 빈 병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 시킬 겁니다. 그 마법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니, 구부렸을 뿐인데 급세련된 모습? 오, 너 참 낯설다. 우리가 이제 뭐 유리 공예품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유리를 초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초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또 환경적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환경이랄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활용함으로써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고, 또한 자원순환이랄지 그것도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업사이클링 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점 흥미로우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웬 우산? 오늘 비 예보라도 있나요? 비 예보는 없고요. 업사이클링 예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산으로요. 아, 지금 기증받은 우산 이렇게 원단이랑 고철이랑 분리 작업하고 있어요. 보통은 구마다 있는 선별장에 가서 직접 수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려고 그 전에 이 원단, 쓸만한 원단들을 선별하고 분리해서 네, 이제 소재를 준비하는 네, 그런 단계입니다. 소각 대신 소생이라는 슬로건으로 버려진 우산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착한 생각을 했을까요? 디자이너가 선물 받은 좀 되게 비싸고 이쁜 디자인의 우산이 있었는데 금방 이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사실은 되게 우연히 착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지갑, 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한 분야잖아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예쁘게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찾았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사이클해서 우산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면 그랬냐고, 이게 우산이었냐고 되게 놀라시면서 그런 거에 더 의미가 배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쓰시면은 그럴 때 제일 내가 좀 예쁘게 만들었고 잘 만들었구나 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동료가 있으면 외롭지 않은 법.
여기 이제 입주를 알고선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저희 말고 다양한 브랜드가 되게 많으니까 서로 이제 아이디어 교환도 되고 서로 이제 협업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이 알고서 찾아오시니까 실제로 사실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돼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장 큰 반응은 참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이제 제일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줄 알았던 것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많이들 이제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업사이클링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쓰레기들을 업사이클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수록 더더욱 함께해야겠죠. 네, 업사이클링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배출되어져 나온 그런 쓰레기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생산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재료의 그 퀄리티, 재료의 품질 자체도 균질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기에 최대한 모아지는 자원들을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재료의 균질화 그리고 공정의 단순화 그다음에 품질의 고도화 이런 걸 이제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료만을 가지고 만드는 일반적인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런 고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공장에서 나온 그 돌가루를 가지고 새로운 건축자재를 만든다든가 음식물 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대한 포장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 연구가 되어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걸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질 높은 재활용을 좀 해가자. 그 질 높은 재활용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당장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거를 줄이면서 결국 에너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그게 에너지 재활용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게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 재활용보다는 그 물질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게 가장 낫거든요. 그 다음 이제 물질 재활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업사이클링 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보다도 더 높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질 높은 재활용 방법이라 이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일본 후쿠오카 기타 큐슈 에코타운입니다. 에코타운 지業の 数ですけども 今 26社が 27の 事業をやっています. 에코타운 이름부터 친환경 느낌이 팍팍 나는데요. 에코타운은 일본이 폐기물 제로화를 선언하며 만든 자원순환 산업단지입니다. 재활용 소재부터 방법까지 폭넓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一つはですね、やはりその大量生産、大量消費型の社会から、やはりその環境に優しい社会に変わ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時代になってきたというのが一つあります。それでエコタウン事業というのに取り組んだんですけれども、その陰でその市民の中にもですね、単純にゴミを捨てるだけじゃなくて、ちゃんとゴミを分別して出して、これが次の材料になるんだという意識が芽生えてきたという効果があります。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요.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벌써부터 놀라시긴 일러요. 에코타운에서는 다양한 재활용 산업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건축재재는 무엇으로 재활용됐을까요? 네? 기저귀요? 이 건축재재는 시간 보통 기저귀는 재활용으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데요. 일본에서는 기저귀를 다시 재활용한다니 신기하네요. 오무츠를 쓰던 팔프가 천연모의 시간ですから,これがその 日本だけじゃなし今世界全 世界的に高齢化が進みようわけです。おむつ使う人が増えてきます。そしたら逆にその天然資源の方が枯渇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だからこれを回収してまたその再生のおむつ
に使えるようにする、まあ、そういうことが可能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ね。だから それだけね、そのもうすぐ大きなね、目的というか貢献できるシステムだと思いますね。기저귀가건축자재가되는과정입니다아우선펄프를분리하고멸균과정을거치네요고무스から取り出した펄프1차나온펄프를깨끗이세척하고잘말려주고요이제다온것같은데요마지막단계압착까지하면완성こういう見たらこういうボードの中のつなぎ材、それから建物の外壁材、そういう用途に、それもつなぎ材、補強材。기저귀가건축재로재활용되는것도신기한데하나도아니고무려네가지의재활용을한다고요정말인가요まあこの工場から4つのものに分けられます。一つはパルプ、一つはビニール、それからサップ、吸水ポリマー、それからオデイ、この4つに分類されます。それぞれが、いろんな形で利用される。パルプは、ボード、外壁材、そういうもの。それからプラスチックは固形燃料、サップも今の段階では固形燃料、オデイは土壌改良材、もうそういうふうにそれぞれ利用されている、再利用されてます、100% です。うわ、정말박수가아깝지않습니다。이번에는우리가흔히아는재활용쓰레기가아닌일반쓰레기가업사이클링되는모습을만날차례입니다。일반쓰레기가도대체뭐로변신한다는거죠普通の一般家庭系から出る燃えるゴミを小さく砕いて乾燥させてゴミ固形化燃料を作る工程です。うちの方では1日に225トン。チャプター1、업사이클링이될수있게쓰레기를잘게부숴라。この工程は乾燥させる工程です。乾燥する、ゴミの中の水分が半分ぐらいあるので、それを熱風を通してですね、水分を蒸発させるという乾燥ですね。생각보다아주작은데효과가있을까요？この RDF は隣のリサイクル発電所で燃やして。それで蒸気を作って、それで蒸気タービンを回して電気を発電しています。今までの燃えるゴミを処理するだけの施設から比べて、埋め立て地に埋めるゴミの量が少なくなったので、埋め立て地の延命化にはつながっています。燃えたカスが出ない分、この事業については結構大牟田市としては、いい方向にはなっています。자원을아낄수있는업사이클링먼나라일만은아닙니다제주에서도업사이클링산업단지가곧생긴다는데요이럴때일수록더열심히준비해야겠죠그래서업사이클링롤모델을찾아떠났습니다바로이곳인가요네여기가유명한유리병업사이클링공장이라고요그래서이곳을찾았군요이곳에선어떤업사이클링마법이펼쳐질까요바로이유리병들이흙으로다시태어난대요スーパーソルのスーパーソルの意味自体はソルはソイルの略ソイルっていうのは土壌土だから特別な土ですよという意味でスーパーソルというふうに命名してます여기서끝이아닙니다업사이클링으로만들어진흙은다시화분으로재재탄생됩니다아니업사이클링이아니라무슨마법보는것같아요그야말로신세계예요신세계こちらのガラス破砕機で先ほどのガラスをですねこういった粒状にするんですね
ただガラスっていうのはですね割れやすいのでラベルとかキャップはですね上に残ってしまうので1時間に1回手作業で取っていくんです。この粒になったガラスをですね次こちらの粉砕機ってあるんです。この粉砕機の中にですねこういった玉が1万個ぐらい入ってます。でこれがぐるぐる回ってぶつかるのを利用してさっきの粒をこういったガラスの粉にしていきます。아이고제머리가다복잡하네요업사이클링의길멀고도험하네요で選別して選別されたガラスの粉が後ろのホッパーに落ちるんですけどもでこの粉は次の工程ですねこちらここでガラスの粉と発泡添加剤を均一に混ぜる機械です。最初ですねガラスの粉が17ミリでこちらの火の方に炉の方に入っていくんですけどもで温度のかけ方がですね全体的にゆっくりゆっくり500度から徐々に600、700、800、900って与えていくとこういった軽石ですねこれになっていくんですね。이번엔또어떤신세계를보여주려하시나요재활용흙으로만든화분에물을뿌리시네요어잠깐만요어잠시만잠시만어제가본게맞나요자다시천천히볼게요첫번째물분명히뿌렸고그런데뒤집었을때는물이안나오고입으로바람을부니까물이나온다얼른이야기해주세요어떻게저게가능한지네비밀은이흙이라고요一番今メインはやっぱり土木とか土壌改良とかそういうものなんですがそれプラス今水質の浄化とかそれからあと養殖場の問題解決とかいろいろ多方面に使える資材になってきたので捨てられたものから世の中に役立つ資材に転換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のが一番大きな収穫だと思います。要はガラス自体は土壌成分ケイ砂からできているのでそれを土を生成して作ったガラス瓶がスーパースルーに変わってでまたそのできたスーパースルーを土に戻すことによって土から土へのきれいな循環がリサイクルができるという意味でスーパースルーという名前は非常に合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チェジュ島も同じ観光国際観光都市な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似通った問題を抱え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まあ、今私どもが先鞭を切って沖縄でこういう事業を展開することによってそれをチェジュ島がに導入できれば少しでも環境問題の解決の糸口に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일본의경우는이폐기물자원화이사업을굉장히오래전부터준비를했고지금많은진척이있습니다이제그런것들이내용적으로는또이제행정하고민간기업하고또시민들하고이3위일체의협의체에의해서주요한의사결정을하고하는이런시스템으로잘돌아가고있는것에대해서굉장히일단은부럽다는생각을가졌고요그렇지만제주도에는이제우리가부러운차원을넘어서일본에서이미진행하고있는이런사업을보다발전적인모습으로우리가이제반드시들어와야될또반드시미래를위해서해야될그런사업으로더강한인식을갖게끔하는데그런도움이많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일본에선이미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유리병재활용과업사이클링이곳은무려1947년부터업사이클링을시작한류큐유리공예촌입니다이제와アメリカ軍の、ボトルであったりとか、まあ、コーラの瓶であったりとかジュースの瓶であったりとかいろいろな廃瓶を利用して、それをリサイクルして、商品を作ってたり、まあ、お客様のニーズのあるものをコップだったりお皿だったりというのを作ってたりしてたんですよね。原料から作るガラスとはまた違う雰囲気の、商品ができるというかコップだったりとか味のあるものができる魅力がありますね。그래서저희들한사람한사람이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주를 위해서 필요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기능을 갖는 이런 사업으로서 보다 확대되고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정 제주를 향한 첫걸음 업사이클링 이미 제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눈까지 초롱초롱해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학교에서 재밌는 수업을 한다고 해요. 도내 읍면 지역 어린이들에게 미술 체험 기회 제공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좀 바쁘기 때문에 미술관에 많이 와본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미술관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만큼은 업사이클링 주제를 잡았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굉장히 과잉의 시대인데 그런 와중에 제주도가 지금 쓰레기 문제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그걸 좀 같이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이번 프로그램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재료는? 버려지는 깡통, 또 뭐 스푼, 어떤 것이든 철사라도 병뚜껑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일시정지, 버리기 전에. 그리고 뭘 할지 고민하고 다시 나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오늘 함께 할 거예요. 버려지는 캔을 이용한 미술 시간. 아이들은 예술혼을 마음껏 펼치며 환경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봅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철수세미처럼 생긴 거를 올린 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씌워줬고 뭐 액세서리처럼 생긴 거를 귀로 삼아서 네, 악마의 귀로 표현했고 철사로 악마의 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다들 로봇 만드느라 여념이 없네요. 얘들아, 로봇 좀 보여줘. 업사이클링 깡통 로봇을 공개합니다. 참 깜찍하죠? 내 손으로 업사이클링 로봇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리고 뭐 만들어보려고요. 생각을 먼저 하고 필요할 때 있으면은 먼저 필요한 쪽에 먼저 쓴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은 잘 재활용을 잘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버리면은 환경오염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기특해. 미래의 꿈나무들도 차근차근 배우는데 어른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어머머, 색이 제대로 나왔네요.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갔는데 오늘 재활용으로 염색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새 옷 됐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색 조화와 문양 완벽합니다. 여기에 환경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점수까지 A+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창작소는 업사이클링에 관한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그러니까 일반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도 좋고요. 이 체험 천연 염색이라는 그런 걸 가져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하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안 쓰는 옷을 쪽염색으로 하면서 이제 재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의 문제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요 업사이클 요 가게를 이제 고민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류 그리고 뭐 도서나 잡화 등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류나 도서 중에서 쓰여지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업사이클링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새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열정이 대단하시죠? 저도 한 열정 하는데 저 안에 끼고 싶네요. 이번엔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쪽 잃어버린 장갑들 저 한쪽 쓰다가 잃어버렸다나 그런 장갑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가 토끼 저 인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토끼 인형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이 검지하고 이제 네 번째 손가락만 빼고 여기를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작년에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멍난 장갑이나 양말로 인형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 기억해뒀다가 저도 집에 가서 해봐야겠어요. 그나저나 이런 수업은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재미있어하고요. 또 우리 그 어쨌든 이런 취미를 갖고 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따르고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6주에서 7주간 실질적으로 업사이클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하고 그리고 판매하기 위한 기획과 마케팅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직접 업사이클을 관련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일자리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프로 업사이클러들의 열기로 이곳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여기서 업사이클링도 배우고 자원 재활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참여하겠습니다. 저 실은 노영동에 사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노영동에는 이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아직. 정말 우리 제주도도 이런 좋은 이런 이제 교육이 있구나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수료까지 해서 지역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정 제주를 위한 첫걸음 해왔죠. 우리 모두.